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3대 운동 독학하기 이제 시리즈의 마무리 편으로 데드리프트에서 도움받았던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5가지 팁을 준비했고요. 이 5가지 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3개 이상은 도움이 될 거니까 꼭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팁은 머리의 위치입니다. 머리의 위치.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데드리프트를 할 때 앞에 거울 본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드리프트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거울 봐야 되니까 내가 자세가 맞는지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얘가 들려서 제가 가슴을 제대로 못 잡더라고요. 가슴을 못 잡으니까 요추도 못 잡고, 그래서 저는 항상 턱을 이렇게 당기는 습관으로 데드리프트 자세를 바꿨어요. 이런 느낌으로 턱을 항상 당기고 있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연습하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 수건 같은 거 쓰시죠? 수건을 이렇게 돌돌 만 다음에, 이거 수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턱을 이렇게 끼워요. 그리고 턱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데드리프트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턱을 항상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당기고 있어야 내 전체 몸통에 정렬이 맞아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유연하신 분들은 이 턱을 틀어도 경추가 흉추의 각을 망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추가 무너지면 흉추도 무너지고 흉추가 무너지면 요추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턱을 당기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울 보는 습관은 데드리프트 할 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데드리프트 팁 두 번째는요. 요거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 호흡을 하는 순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호흡을 하는 순서.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호흡을 마시고 들어가서 잡고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서 바벨을 잡고 호흡을 하고 드는 분들이 있어요. 호흡을 안 하면 잘못한 거고요. 호흡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을 두 번째 방법으로 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바벨에 가서 일단 바벨을 먼저 잡아요. 바벨을 먼저 잡고 그런 다음에 배가 허벅지에 올라갔다라는 걸 인식을 한 다음에 여기 지금 허벅지 배로 허벅지를 밀려고 공기를 마셔요. 마신 다음에 브레이싱으로 배를 한번 딱 잠궈요. 흥! 잠궈요. 잠그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동작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 아래에서 호흡을 한다는 거죠. 위에서 호흡은 전혀 하지 않고 내려간 다음에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브레이싱 시퀀스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시퀀스를 찾아 나가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싱 시퀀스를 아래에 내려가서 바벨을 잡은 다음에 브레이싱을 하고 바벨을 든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브레이싱 시퀀스에 관한 팁이었습니다. 데드리프트 팁 세 번째는 이거는 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수들은 데드리프트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데드리프트 할 때 어떤 생각으로 데드리프트를 하지? 상체 세팅은 어떤 생각으로 하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팁은 팔이 길어진다. 팔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할 때 팔이 길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팔을 더 길게 하려면 더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팔을 짧게 만드는 게 아니고 팔을 더 아래로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팔을 내리게 되면 여기 전거근이나 등의 광배근 같은 게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조금 더 등이 단단해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을 잡는 게 아니고 팔이 최대한 길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팔 아래로 한번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가슴이며 등이며 상체가 엄청 단단해지는 힘을 느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여기죠? 제가 힘 빼잖아요? 이만큼 다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팔이 길어진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내 레버리지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서 바벨을 잡고 이렇게 들면 되게 쉬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팔이 길어진다라는 생각이 제가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데드리프트에서
도움을 받았던 팁 네 번째는요,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굿모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결국에는 이 바벨이 땅에 있는 거를 내 발로 이렇게 눌러서 밀잖아요. 근데 굿모닝을 할 때 제가 이 누르는 습관들에 대한 취약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굿모닝을 하다 보면 한쪽 발이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발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런 습관들이 계속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아, 내가 어쨌든 데드리프트 할 때 발을 눌러야 되니까 발을 최대한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발이 절대로 뜨지 않게끔 꾹 누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굿모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무게로 계속해서 이렇게 정렬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누르는 힘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굿모닝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데드리프트 자세에서도 그대로 바닥을 이렇게 잘 누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발이 이렇게 돌아가고 했었는데 그런 습관들이 이걸 통해서 되게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굿모닝, 뭐 사실 이건 굿모닝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굿모닝을 해서 이렇게 발을 꾹 누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데드리프트를 하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좀 길죠? 데드리프트 팁 다섯 번째는 되게 뻔한 얘기인데 바벨로우랑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데드리프트는 물론 하체가 약해서 못 미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밀다가 내 상체가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리면서 뭐 허리 부상이나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못 들거나 하거든요. 근데 바벨로우는 여기서 이렇게 당기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내 데드리프트의 약점 구간에서 나의 근비대를 키워주더라고요, 이 운동들이. 그러니까 내가 약점 구간에서의 버티는 근육들이 더더더더더더 성장을 하다 보니까 데드리프트를 할 때 내가 힘든 구간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로우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제 데드리프트의 안정성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메인 운동은 파워리프팅으로 하면 좋고 보조 운동으로는 보디빌딩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벨로우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꼭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데드리프트 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알려드린 팁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셨다면 3대 운동 독학기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다 얘기했던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만 뽑아서 다시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3대 운동 독학기 처음으로 가셔서 데드리프트 편을 다시 보시면 아, 얘가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해가 생길 거니까 꼭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 너 이거 얘기했었잖아 당연해 나 이거 알고 있어 라고 하셨다면 그동안 3대 독학기를 잘 시청해주신 구독자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